살짝 따라가 봤는데요. 그렇죠. 신선한 고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냉장고 속에 숨겨둔 비법은? 이것이 우리 집 고기 맛의 비법입니다. 바로 과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조미료를 안 쓰고요. 천연 과일이나 이런 걸로 해갖고 맛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키위가 고기를 연하고 부드럽게 하는 연육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넣는 겁니다. 키위가 연육작용을 해준다는 것 여러분은 아셨나요? 키위 속 천연 단백질분의 효소, 액티니딘이 고기를 부드럽게 해주고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는 효과를 낸다는데요. 키위는 맛과 영양 모두 뛰어난 과일인데요. 비타민C 하면 흔히 오렌지나 사과를 떠올리지만 키위가 더 많은 양의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양소 밀도도 키위가 오렌지, 바나나, 포도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주목받는 키위의 효능이 또 있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는 대장항문학회와 암협회가 주최한 건강강좌가 열렸는데요. 매해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대장암. 그래서인지 모두 꼼꼼하게 메모도 하며 집중해서 듣고 계시죠. 강의가 끝나고 다들 모여 계신데요. 다과 파티인가요? 모두들 키위를 맛있게 드시고 계시네요. 대장 질환과 키위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건강한 대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키위 같은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물기도 많기 때문에 배변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부드럽고 풍부한 양의 변을 보실 수 있어서 아침에 아마 상쾌하실 겁니다. 키위 속 식이섬유가 바로 대장 건강의 지킴이인데요. 시은의 가족들도 키위의 식이섬유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합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시은의 가족들에겐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다고 하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화장실 가는 편이었는데 아기라서 약을 먹일 수도 없고 근데 아프다고 우니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연히 엄마 소미 씨는 시우를 임신했을 때 먹었던 키위가 떠올랐다는데요. 매일 꾸준히 키위를 아이에게 먹였더니 자연스레 고민이 해결되었답니다. 시우 표정 참 편안해 보이죠? 대한영양사협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대장과 키위의 연관성은 확인되었습니다. 참여자의 약 80%가 소화 개선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뉴질랜드의 한 병원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했는데요. 변비 등 소화기 질환 환자 59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4주 동안 한 그룹은 그린 키위 2개를 먹도록 하고 다른 그룹은 변비약을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그린 키위를 먹은 그룹이 변비약을 먹은 그룹하고 거의 동등하게 변비 증상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